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보죠. 세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주택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1호선 평택역으로 도보로 약 3분이면 도달 가능한 초역세권의 건물입니다. 평택역은 평택시의 중심역이자 수도권 최남단에 위치한 역으로 경기 남부의 관문 역할을 하는데요. 전철과 기차역, 버스터미널이 위치한 교통 중심지인 만큼 주변으로 형성된 상권과 학군 등으로 유동인구 또한 풍부합니다. 평택동은 산업단지와 고덕신도시 등 업무지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특히 고덕신도시는 축구장 약 400개의 넓이 부지에 삼성전자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 상주인원 약 5만 명과 더불어 44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평택시의 광역교통망 개발 소식 또한 예사롭지 않습니다. 주변 신도시와 고덕산업단지의 교통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개통한 SLT 지지역에 수원발 KTX가 2024년 개통될 예정이며, 1호선 서정역에서 지지역 노선이 직결돼 평택시의 교통망은 수도권 전역으로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편리한 교통환경과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까지 기대할 수 있는 평택시 평택동의 통건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지금부터 평택으로 왔습니다. 평택의 통건물 만나보도록 하죠. 자, 일단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잡아주시겠어요? 네, 본 물건은 이제 평택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이 평택역 하게 되면 다양한 개발 호재가 아직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에서 뭐 직접적인 고용 인구만 하더라도 약간 5만 명, 또 주변 지역의 하청업체 수요 측만 하더라도 약간 40만 명 정도 크게 확장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본 물건 같은 경우는 1호선 평택역에서 도보 약한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뭐 A 물건, B 물건 해서 같은 건축지가 지어진 A 물건을 소개해드리고 또 B 물건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데, 이 넓은 평수로 지어져 있는 그 통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좀그 계약이 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옆에 있는 작은 통건물 이렇게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가격대도 상당히 좀 낮춰서 지금 저기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호선 평택역에서 도보 약한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고요. 대지 면적을 보시게 되면 113평방미터입니다. 또 연면적은 197평방미터고요. 지하 1층과 4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좀 작은 평수이다 보니까 안에 엘리베이터는 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구조를 보시게 되면 1.5룸 4개와 투룸 하나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2018년도에 준공이 되어져 있고요. 매매가는 6억에 지금 현재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렴하게 나온 통건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건물 특징도 함께 잡아주실까요? 네, 본 물건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본 물건은 2018년도에 지어져 있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양 사방이 다 대리석으로 좀 지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약간 4년 정도 기간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엊그저께 지어진 물건처럼 상당히 좀 깨끗하게 외관이 좀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내부 시설을 보게 되면 투룸 형태의 그 물건이 주인 세대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상당히 좀 넓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의 뭐한 25평형 정도의 아파트 정도 수준으로 해서 건물이 좀 지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내부 시설이 상당히 좀 깨끗하고, 현재 지금 전세로 좀 나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세 수요자들을 양해를 구해서 집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방을 좀 해놨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직장의 수요층들이 거의 100%입니다. 바로 옆에 이제 평택대학교가 있긴 하지만 수요층 자체가 일반 직장인 수요층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평택역과 가깝고 또 지지역과 인접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물건 자체가 그 회사 기숙사 형태의 어떤 그 물건으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은 좀 약간 적은 대신에 월세를 좀 많이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서 현재 그 경기 침체다 뭐다 해서 뭐 아파트를 사기에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토지에다 투자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또 내가 연금으로 좀 생활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물건들이 상당히 좀 안성맞춤입니다. 관리하기도 상당히 좀 편하고요. 주변에 좀 직접적으로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직접 시설 관리라든가 임대 관리를 직접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그 임대인이 바뀌는 때만 좀 잠깐 나타나셔서 좀 임대 관리만 그런 관리만 해주신다면 시설 관리뿐만 아니라 임대 관리가 인근 부동산에서 해드리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상당히 좀 편합니다. 또 평택역 쪽 주변 지역은 다양한 호재거리가 아직 상당히 좀 많이 살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보시게 되면 추후에 좀 매도하실 때도 좀 뭐랄까요, 이 가격대가 매매가 자체가 현재 6억대이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을 붙여서 매매를 하시더라도 좀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층짜리 건물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1.5룸이 4개가 들어가 있고 주인 세대가 살 수 있는 2룸 널찍한 곳도 들어가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동건물의 건물 특징도 잡아드렸는데 이 위치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와 함께 호재도 좀 잡아주실까요? 네, 1호선 평택역에서 도보 약간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에 또 가깝게 또 시장이 또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평택역에는 또 이제 그 프라자, 즉 그 백화점이 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생활시설은 또 생활시설은 괜찮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평택 지재역과 지금 평택역 이렇게 좀 되어져 있습니다. 또 경기대로가 인접해 있습니다. 즉 경기대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IC 타기에는 상당히 좀 용이한 지역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평택 지재역이 이 평택에서는 그 핵심 지역입니다. 이 평택 지재역 안쪽에 뭐 KTX, SRT 노선, 이제 앞으로도 GTX 노선 꾸준하게 들어오고요. 이게 이제 평택역과 연관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재역과 연관되어져 있는 도로 자체를 현재 계속 준공을 하고, 또 어떤 것은 확장을 하고, 현재 좀 예정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현재 지금 모멘텀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택역이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져 있다, 즉 지재역 쪽 주변 지역보다는 저평가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그 시세차익을 좀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먹자 상권이라든가 백화점, 또 주변에 뭐 시장이라든가 이게 가까이 또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뭐 먹고 마시기에는 좀 가까운 지역에 위치했고, 평택역에서 도보 3분 거리 밖에 위치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들에게는 상당히 좀 안선맞춤인 그런 지역에 위치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평택 터미널이 바로 인근에 또 위치해 있습니다. 그 터미널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좀 용이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평택역은 하나의 좀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본 물건지가 있는 곳이 소위 말하면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또 이제 그 평택역 앞쪽으로 해서는 상업지역이 또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업과 주거가 좀 밀집, 좀 분리가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삼성전자 산업단지, 평택역 얘기하면 입이 마르도록 삼성전자 산업단지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현재 뭐 직접 고용 인구만 해도 약 한 5만 명, 고용 창출 인원만 하더라도 약 한 40만 명, 앞으로 약 한 전체적으로 평택 인구가 현재 53만 명 정도가 되는데 2030년이면 약 한 100만 명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100만 명 정도가 되면 이 평택시가 이제 자율 이제 평택시가 되는 거죠. 그것만큼 평택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좀 많고요. 또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아파트가 과거에는 좀 미분양 지역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피를 받고 지금 계속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토지 가격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또 주변 지역 자체가 산업단지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현재 뭐 일반 산업단지 포함해서 약 한 10개의 산업단지가 이 고덕국제신도시, 즉 평택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10개 산업단지가 옹기종기 모여져 있습니다. 상당히 튼튼한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평택역의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그 호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지재역을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지재역은 이제 수원과 KTX가 이제 직결 사업으로 이제 개통이 되죠. 여기 이제 24년도면 개통이 됩니다. 또 SRT 노선이 들어오죠. 또 이제 GTX 노선 자체가 이 지재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상당히 좀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다 수용을 못 하니까 평택역 쪽 주변 지역, 또 지재역 쪽 주변 지역에 다 수용을 못 하니까 출퇴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하철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제역조 주변 지역의 어떤 수요의 어떤 확장성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평택역 쪽에 있는 이 통건물 자체의 어떤 기대치도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평택에서 부발로 이어지는 이 평택 부발 그 노선입니다. 이 노선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쪽 안쪽으로 해서 산업단지를 확장시키려고 해도 이제 확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발역 쪽과 연계시켜서 거기도 이제 거기에 있는 그 반도체 산업과도 또 연계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부발역과 평택역으로 이어지는 이 평택 부발선이 조만간 착공 예정이다. 이 다양한 호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평택시 평택동의 통건물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초역세권에 직주근접 입지이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의 수요가 참 넘쳐나는 지역이라는 점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평택동의 통건물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그럼 가격은 어떨까요? 네, 가격은 예상 매매가가 6억입니다. 현재 지금 예상 임대가 지금 보증금이 낮죠. 약 한 2,50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방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만큼 높은 수익률을 자랑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출은 일단은 한 2억으로 잡아놨는데 대출이 좀 더 낮게, 높게가 아니고 낮게 좀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습니다. 그걸 좀 참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대출은 약 한 2억 정도로 잡아놨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옆에 바로 지어져 있는 통건물은 이제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 이제 요 물건이 남아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예상 매매가가 7억이었었는데 1억 정도를 낮춰서 6억에 매매를 한다.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좀 좋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실투자금 약 한 3억 7,500에 안정적인 수익을 연금 형태로 좀 받아볼 수 있는 물건이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